토니모리 루미너스 동안광채 CC빔이에요. 이 제품은 안에 화이트닝 에센스가 섞여있고 커버력도 좋아서 따로 컨실러를 사용하지 않아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파우더로 가볍게 쓸어줄게요. 아이보리 컬러 섀도우로 눈두덩이 유분기를 제거해주고 가볍게 정리해줄게요. 토니모리 퍼펙트 아이즈 젤핏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 3호 배드걸 컬러예요. 보랏빛이 도는 버건디 컬러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귀에 스펀지 팁이 달려있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블렌딩을 해주면 섀도우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제품으로 아이라인처럼 우선 그려준 다음 뒤에 스펀지 팁으로 자연스럽게 블렌딩 시켜줄게요. 이 제품은 워터프루프 제품이라서 섀도우처럼 사용해도 번지지 않고 메이크업이 오래 지속되고 펄감도 굉장히 예쁜 제품이에요. 블렌딩을 다 한 다음에 한 번 더 라인을 그려주고 똑같은 방법으로 블렌딩 시켜줘 더 깊이감 있는 메이크업을 해줄게요. 라인도 함께 살짝 그려줄게요. 토니모리 백스테이지 젤 아이라이너 16호 플럼 브라운이에요. 역시 보랏빛이 도는 브라운 컬러로 아까 사용했던 아이라이너와 잘 어울리는 색깔입니다. 라인을 한 번 더 그려줘서 눈매를 더 또렷하게 만들어줄게요. 눈꼬리도 살짝 빼줍니다. 역시 언더에도 함께 그려줄게요. 라인에 블랙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스카라는 더 꼼꼼하게 발라주는 게 좋아요. 토니모리 딜라이트 토니 틴트 2호 레드 색상이에요. 수분 베이스가 98% 함유되어 있어 촉촉하게 사용할 수 있는 틴트 제품이고 소량만 발라도 예쁜 색상을 내주는 틴트입니다. 이걸로 입술 전체적으로 가볍게 발라줄게요. 토니모리 키스러버 립마스터 3호 섹시 레드 컬러예요. 이 제품은 게리뷰티에서도 1위를 차지했던 제품이죠. 입술 중앙 부위에 살짝 얹어주고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줄게요.